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네, 라이네인저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코인 상자 열어보고요. 오, 17,000코인 별로야. 17,000코인 원치 않았어. 네,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일단은 조금 사주고요. 네, 저는 친구가 많아서 네, 이렇게 깃털이 남아도는데 여러분들 남아도시죠? 아무래도 아레나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은 깃털이 많을 거예요. 네, 제가 볼 땐 깃털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짠! 짠! 오호! 네, 깃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일단은 길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길드 상황을 보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길드 대박났어요. 라이너 길드는 대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일단은 출석 보상을 받아주고, 네, 이제 곧 5렙입니다. 길드 레이드로 가볼까요? 네, 이제 80명이 됐고요. 오, 리워드! 오, 투탄키 기어도 8%. 오, 받습니다. 네, 받아주고 장신구 13. 아, 1이 나왔어요. 아, 나쁘네요. 자, 오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일까? 어, 레이드 맞네. 오늘은 어디 보자. 어디 하는 거야? 네, 이번에 소냐랑 윌슨부터 얻는다. 소냐랑 윌슨. 어, 그럼 소냐랑 이거 보니까, 어, 잠깐만요. 어, 이게 뭡니까? 비코 5%. 잠깐만, 잠깐만, 나도 공격 한 번만 하자. 나 발 한 번만 얹자. 발 한 번만 얹읍시다. 이거, 어, 잠깐만요. 이거 발목만 좀 담그고 싶은데. 야, 지금 공격이라니 너무한다. 아, 정말 한 입만. 나 한 입만. 아, 한 입만, 한 입만. 네. 아, 이거 발만 담그면은, 발만 담그면 보상이거든요. 아, 발만 담그면 보상인데. 아, 이거를 먼저 공격하고 계시네. 큰일이다. 당했다. 선수에 당했어. 오, 됐다, 4%. 자, 발 담그러 갑니다. 발 담그러 갑니다. 좋아요. 발 담궈주는 거예요. 삐코, 삐코입니다. 덤벼라, 삐코. 저에게는, 저는 남들과 달라요. 왜냐면 저에게는 이게 있거든요. 백작셀리가 있거든요. 강력합니다. 백작셀리! 백작셀리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백작셀리! 아, 어렵네. 어렵구나. 이 녀석 강하구나. 뭐야, 너 강했구나. 얘기를 하지. 아, 저 우산으로 막고 있을 때가 기회인가? 스킬 안 쓰고 우산으로 막고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패야 돼요. 지금 패야 돼요. 엄청 패고 있습니다. 아, 아, 저 선풍기 돌리듯이 나오는 스킬이 굉장히 무섭네요. 아우, 스킬 노노. 스킬 노 원치 않아. 나는 그 스킬 싫어해. 나한테 잘 보이려면 그 스킬 안 쓰는 게 좋을 거야. 하긴 뭐 얘가 저한테 잘 보일 일은 없겠죠. 왜 이렇게 얘가 세죠? 나름 열심히 때리는데. 아, 2% 남았는데요. 이거 막타 제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타 치고 소냐에 발 담굽시다. 자, 막타 치고 소냐에 발 담그죠. 네, 윌슨에도 발 한번 담그고 싶다. 퍼스트 어택 내가 할 거야. 퍼스트 어택도 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발은 담궈줘야 됩니다. 자, 이거 라스트 파이널 어택 하면은 제가 이거 보너스 얻는 거거든요. 야, 이런 기회를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야, 이번엔 또 얘가 얌전하네. 얌전해. 얘가 얌전히 맞아주네. 끝났네. 이렇게 얌전히 맞아주면은 고맙죠. 아, 스킬 썼네요.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백작셀리의 스킬이 있기 때문에 네,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제 1% 남았어요. 아, 아프다.
자, 지금이야. 지금 때려야 돼. 지금 때려야 돼. 다른 거 뽑지 마. 백작 셀리랑 빨간 두 것만 뽑으면 돼요. 끝난다. 끝난다. 너 끝난다. 너 끝난다. 너 죽는다, 이제. 나에겐 백작 셀리가 있기 때문이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납니다. 아우! 역시 삐크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27초 남았습니다. 1%만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에 진짜 많이 때렸는데. 나 끝내야 되는데 이거. 막타 쳐야 되는데. 막타는 나의 것인데. 이 친구 왜 이러죠? 저 1%가 왜 깎이지 않죠? 9초 남았는데요. 쓰러져! 쓰러져라! 쓰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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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요! 야! 제가 해냈네요! 49,000을 때렸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삐코 막타를 쳤습니다. 아, 삐코 막타 장난 아니네요. 아, 라스트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기여도 5%. 야, 무기 상자가 두 개예요. 아, 봄꽃보우 좋아. 봄꽃보우 좋아. 근데 똑같은 게 두 개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발 담그러 갑니다. 자, 퍼스트 어택. 나 할 거야, 이거 퍼스트 어택. 자, 모두 소냐를 때리는 거다. 자, 여기서 많이 못 때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혼자 싸우는 거니까. 그냥 툭 쳐, 툭 쳐. 어떻게 한 대는 때리겠지. 아, 이거 아프네. 가서 그냥 툭 쳐. 이렇게 한 대만 때리면 되지 뭐. 때렸다, 때렸다. 1% 깎았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뒤는 길드원들이 알아서 해줄 거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공격을 한 거니까 첫 번째 공격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근데 백작 셀리가 강하네요. 네, 데미지를 잘 주고 있네요. 네, 상당한 데미지죠. 일단 백작 셀리를 많이 뽑아놓으면 우리 뒤에 공격하는 길드원들에게도 계속 버프를 줄 수 있어서 네, 요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요. 그냥 백작 셀리만 뽑습니다. 혼자 2% 깎잖아요. 그죠? 혼자 공격했는데 2% 깎았어요. 이러면 된 거죠. 백작 셀리를 계속 뽑아줘요. 왜냐면, 뒤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네. 뒤에 공격하는 사람 편하게. 계속 백작 셀리만 뽑아줍니다. 자, 봐봐요. 얘는 때려봤자 뭐 19 이렇게 들어가는데, 백작 셀리는 공격력이 600이 넘게 들어가. 얘가 마법 데미지에 약한가봐. 물리 데미지는 잘 안들어가는데 마법 데미지는 600씩 들어가네. 3% 깎았죠. 이봐요, 600이 넘게 들어가요. 마법 데미지에 약한 것 같아요. 됐습니다. 네, 혼자 만을 뺐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어택을 제가 했기 때문에 네, 퍼스트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소니아가 잡히면은 제가 되는 거죠. 좋아요. 이게 소환석이기 때문에 6레벨이거든요. 윌슨은 7레벨이네. 윌슨도 발 담그고 싶은데, 근데 윌슨까지 발 담그면 사람들이 아, 라이너님 너무 속 보여요 이럴까봐 제 속을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아무튼 삐코 잡은 거 잘 됐네요. 여기도 있어? 아, 구독 게임 점술사. 구독 점술사. 네, 얘는 벌써 투탄키는 7렙이 됐어요. 우리 투탄키 먼저 뽑겠다. 소니아의 윌슨 투탄키는 금방 뽑겠네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이제 5렙이 됩니다. 5렙이 되면은 100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입 신청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 이상한 분들 말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동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또 자리가 생길 테니까 또 집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우정 포인트가 또 나왔네요. 좋습니다. 새로 장비도 나왔고 했는데 지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아레나는 4성을 많이 써야 돼서 제가 좋은 4성이 없어가지고 저건 좀 별로예요. 좀 별로고 스페셜 스테이지 한번 가볼게요. 애들 레벨업도 해야 되니까 멈추지 않는 황금 사막 어떤가?
오, 30만 골드. 어, 30만 골드. 자, 골드가 30만입니다. 30만 골드 한번 받아주면 좋겠는데요. 자. 설마 튕긴 건 아니겠죠?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튕긴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얼른 뽑고요. 어우, 백작셀리가 있으시네. 제가 또 한 백작셀리 하는데. 제가 백작셀리로는 어디 가서 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 백작셀리는 슈마기 때문에. 장비도 좋은 거 주면은 되거든요. 지금 좋은 거 주려고 제가 장비 업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백작셀리는 슈마 백작셀리. 어, 돈이 너무 많다. 이래서 슈마슈마 하나 봅니다. 네, 아우 쉽네요. 어우 좋아요. 자, 코인 코인. 아, 사랑의 버거. 아, 브라운이라도 나오지. 아, 사랑의. 아, 브라운이라도 나왔으면 진짜 대박 나는 건데. 아, 정말 너무 아깝네요. 네, 다른 분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는 분들 없나요? 네. 잘 모르겠네. 어, 워리오 수수님도 오랜만이고요. 라이너님, 저를, 뭐 이런 분들 많은데, 어, 처음 본 사람들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라이너 짱짱님은 전에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랄라밤바. 랄라밤바. 오, 아우, 어이구. 사장님 KSM도 있고, 귀여운 친구들이 많네요. 좋아요. 이러다 나 또 레벨업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혜성맘님 감사합니다. 아마 혜성이라는 분께서 어머니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백작셀리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브라운 초콜릿. 아, 정말 너무한다. 아, 이거 참 깃털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정말 너무 슬프다. 네, 여기는 좀 쉬운 거니까 어디 볼까요? 어, 이윤찬님 전에 뵀던 것 같고요. 조금 더 뒤로. 어, 병뚜껑? 해바라기 라이너 팬인데. 오, 무슨 라이너님 완전. 오오, 구독자 이 화면을 찍었어요. 네, 구독자 이 화면을 찍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좋아요. 와일드 샌리도 괜찮나? 이 친구 너무 뛰는 게 느려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달리기가 좀 느려요.
캐릭터고. 오, 보리님 아니에요? 보리님이 뭐 보내신 거지? 우리 라이너 TV의 최종 병기. 오직 백작셀리만 믿고 가는 인생. 이런 인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잇! 아, 와, 진짜 골드나 이런 거, 아래에 있는 거 나오기 진짜 힘드네요. 아, 골드 좀 얻고 싶은데. 황혼의 얼음 신전. 아, AK, 별로고요. 불멸의 해골스톤. 아, 별로고요. 침묵의 고철 매립장. 여긴데요. 여기 내가 못 깨든가? 여기 제가 한 번도 깬 적 없죠. 여긴 못 깨니까 아깝네요. 돈을 갖고 싶어. 난 골드를 원해. 아, 골드를 원한다. 자, 뭐 팀에 새로운 애들도 많이 있는데 셀리가 93레벨. 어, 이 친구 근데 방어력은 괜찮다. 공격력은 바보 같은데 방어력은 나쁘지 않다. 우리 코니는 뭐 여전하고요, 그죠? 항상 뭐 이 정도. 코니는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것 같고. 칠성 슈레가 있는데 빨간 두건이 너무 좋아서, 빨간 두건이 공격력 방어력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얘를 그 진화를 시킬까 하는데, 또 진화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육성에는 뭐 괜찮은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육성 슈퍼레너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KSM이 괜찮아 보이는데 너무 느려서. 네. 엘린은 스킬 쓰는 친구고, 그 다음 민첩이고, 공격력이 지금 괜찮거든요. 왜냐면 그냥 공격력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체력은 너무 약한데 또 스킬이, 이게 스킬이 좀 별로네. 요즘 스킬이 다 약화됐어요, 그죠? 스킬이 다 약화돼서 또 쓰기가 좀 다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오성슈레는 좀 있네요. 이 제시카도 별로인 것 같고. 아니, 잘 모르겠어요. 자, 골드가 좀 필요하고.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기를 지옥의 경주장을 깰 수 있을지. 왜냐면 지옥의 경주장에 나가면은 계속해서 이게 되거든요. 이 뭐지? 지옥의 경주장에 나가면 돈을 오히려 쓰게 돼요.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난이도도 어려운데 또 이걸 여러 개 쓰게 되니까. 자,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시작은 우리 레오케빈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를 봐야 되죠. 한 방에 애들이 밀려요. 주문 안 쓰면 못 이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자, 백작셀리 스킬이 제대로 들어갔고 앞에서 버티고는 있는데. 재민님 고맙습니다. 또 뚫고 나갑니다. 참 신기해. 라인레인저스 참 신기하게 변했어요. 내가 강해진 건가? 예전에는 스킬 없으면 버티지도 못했는데. 안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 그냥 주문 안 쓰고도 깨겠는데? 아닌가 내가 너무 주문 안 쓰고 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백작 셀리로 밀어붙이면 깰 것 같은데요. 백작 셀리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냥 백작 셀리로 밀어붙여서 끝냈습니다. 그냥 시작부터 그냥 백작 셀리로 끝났어요. 오, 이거 스킬 안 쓰고서 마법 안 쓰고서 이길 수 있다며. 네, 마법 안 쓰고 이길 수 있다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역시 백작 셀리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백작 셀리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도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백작 셀리가. 오, 경험치도 괜찮고요. 오, 육성 루크. 오, 육성 루크를 줬어요. 저 좋은가? 자, 이번에 한 번 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원님과 함께 라이너 만세를 쓰고 있는 성원님 호그라이더네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되나 볼까요? 오, 깁니다. 스킬을 안 쓰고 있는데요. 우리 셀리가 스킬을 안 쓰는데요. 왜 그러는 거죠? 스킬을 왜 안 썼을까요? 결국 슈퍼가드를 쓰게 만드네. 이 친구들. 오, 저 넉백 시키는 거 참 좋다. 네, 넉백 시키는 거 나쁘지 않네요. 넉백이 나쁘지 않은데? 아이고, 우리 저 와일드 셀리한테 좀 방어구 좀 챙겨주 드려야겠어요. 고생하시는데. 와, 백작 셀리. 백작 셀리. 정말 훌륭합니다. 와, 메인 스테이지가 정말 쉽네요. 오, 기름통 나온 것은 4성 신디. 오, 그 다음에 280 스테이지입니다. 자, 나 왠지 여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자, 요즘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야식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수했어요. 초반에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요. 네, 얘네 몰아내야 돼요. 미래왕님 고맙습니다. 미래에 꼭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왕은 될 수 없겠구나. 우리나라 왕국이 아니니까. 네, 왕은 될 수 없겠네요. 오 누더리님 고맙습니다. 야 좀 가까웠었거든요. 아 깨는 것 같은데요. 백작셀리 역시 백작셀리 초반만 버티면 그 다음에 화력이 엄청나서 버틸 것이 없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오 저게 보스가 나왔는데 뒤쪽에 백작셀리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당하지만 않으면 결국 백작셀리가 쌓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죠. 저게 아무리 강하다 한들 게다가 지금 이 토니가 적절하게 얼려주는 애들을 멈추게 해주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야 280도 깼네요. 어 612코인 정말 많은 코인 너무 고맙습니다. 네 어 이거 계속 마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우개 공주장 이제 곧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 컨트롤 타워 깨면은 드디어 셀리의 정원. 자 대단합니다. 셀리의 정원 다음 스테이지도 있나요? 있네요. 옐로우 행성입니다. 엄청 어렵나봐요. 옐로우 행성 다음도 있나요? 있네요. 모르모테 행성. 보리님 벌써 여기까지. 무섭습니다. 보리님 어린이님. 이런 분들은 벌써 모르모테 행성 입구까지. 난 셀리의 정원이 끝인 줄 알았어. 난 셀리의 정원까지만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어. 야 벌써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지옥의 금지장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이 해적 카지노 깨던 게 진짜 어제일 같은데 진짜 엄청 많이 왔는데 미스틱 행성 지나서 진짜 엄청 많이 왔는데 어 아직도 갈 길이 엄청 많이 남았어. 엄청 많이 남았어. 엄청 많이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요. 야 대단합니다. 와 아무튼 우리 지옥의 경주장 281스테이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끝까지 가신 분입니다. 우리 보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리님 우리 라이너TV의 최종 병기시죠. 모르모테 행성 입구 출구까지 가신 분입니다. 오, 강한데요. 애들이 센데요. 저게 무슨 화염방사기가. 아 이상한 애들이네. 갑니다. 오 친구도 보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뚫고 가는 거죠. 어, 라이너 팬님께서도 아주 좋은 친구를 보내주셨네요. 문이죠? 근데 왜 저렇게 때리고 이소룡처럼 고개를 막 흔드는 걸까요? 발차기를 하고, 아, 발차기가 아니라 뭘, 아, 저거 그거네. 앵커 아닙니까? 앵커? 앵커를 발로 차서, 슛을 한 다음에 고개를 흔드는 저 문이 무슨 문이지? 이소룡 문인가? 네 앵커를 발로 차가지고 오 거대 앵커. 네 앵커라는 게 그겁니다. 닻을 내려라 할 때 그 닻을 말하는 거예요. 닻 그 배를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네 그런 거죠. 아 해적왕이래요. 오 해적왕
아니 그러면 고무고무총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무고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예상이래요. 네 예상이랍니다. 아니겠죠. 해적 아닐 거예요. 해적치고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좋습니다. 자 281까지 클리어를 했고요. 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이 여기 A팀이 주전, B팀이 후보. 네, 이 육성합니다. B팀에서 애들 육성하고요. A팀이 주전인데요. 과연 주전이나 후보에 들 수 있을까요? 네, 1군, 2군에 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창고 청소만 하게 될까요? 얘네들 전부 다 창고에서 청소하는 애들이죠. 자, 루크라는 친구인데요. 키워봐, 한번. 수행천사 루크. 일단 생김새로 봐서는 별로 강해 보이지 않는. 네, 이 친구 창고 청소해야 될 것 같은데. 찰스랑 비슷한 모습인데, 찰스는 한때 2군에 들어갔었습니다. 천수 찰스. 2군에 들어갔었지만, 네, 기대 이하의 능력치로 인해서 떨어진 친구죠. 네. 지금 우리 이 브라운도 쉬고 있는데, 핑크무의 브라운도 쉬고 있는데, 네. 얘네들은 장래가 촉망된다는 생각에 한번 키워보는 애들인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포텐을 보여줄지 알 수가 없죠. 르네, 양. 양은 칠성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쓰던 수련생 브라운, 네, 여전히 잘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서 여기서 살고 있고요. 아 예전에 도사님, 네, 도사님은 도 닦으러 가셨어요. 네, 이제 도 닦으러 가셔서 돌아오지 않아요. 도사님은 계속 여기서 도만 닦으면 돼. 도사님은 여기서 도, 계속 도 닦고 있으면 돼요. 네, 도를 닦아서 얼른 수련을 해서, 네, 승천하셔야 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이브. 네, 세이브 하고요. 세이브 하고. 애들 장비가 우선입니다. 네, 요거. 마이 기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해골 반지 나왔어요. 크리. 해골 반지는 다 크리네. 축복의 메달이 회피율의 마법 공격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장신구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네, 장신구가 좋은 게 별로 없고 피버 마스크 물리방어력, 바이킹 투구 스킬 저항의 물리 공격력, 봄꽃보우 마법 공격력이랑 물리 공격력. 물리 공격력에 퍼센테이지가 들어갑니다. 괜찮은데요? 물리 공격 물리.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 왜냐면 마법 공격력이랑 물리 공격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애들이 쓸만한 거잖아요. 그죠? 셀리포 쌍검이 물리 공격력. 이게 되게 좋은 거네. 셀리포 쌍검은 하트 팝건이 진짜 강한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치명타 확률에 치명타 피해량. 네, 이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하트 팝건. 네,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만한 게 없고요. 지금 우리 셀리는 이걸 축제 마술봉을 쓰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이것 때문이죠. 스킬 발동률 때문에 쓰고 있고요. 축복의 메달은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승급을 하고 싶은데 번개방패는 승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요. 사실 방패를 이거 좀 바꿔주고 싶은데. 네, 체력이 올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방의 마공, 물방 다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골드가 많이 없어가지고요. 네, 골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저는요. 네, 트레저는 비밀 무기 창고에서 레인저 체력 증가고요. 지옥의 경주장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스페셜 아이템 좀 팔까요? 네 마테리얼 좀 팔겠습니다. 사랑의 버거 7개 정도 팔면 11,000코인. 오 역시 꽃송이 브로콜리 한 5개 정도 팔고요. 8,000코인 레인저스 포션 한 5개 팔면 8,000코인. 오 좋은데요? 무지개 양파
다섯 개쯤 팔면 11,000코인. 오! 강력한 독버섯 다섯 개쯤 팔면 5,600코인. 오, 벌써 10만 코인이 넘었습니다. 역시 돈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셀리베 아이스크림 4개 6,400. 자, 너무 많이 팔면 또 안 되니까 딸기 크레페 한 4개, 흑마법 포션 한 3개, 문어 소시지 엄청 많다. 이거 필요 없어. 9개 팔고요. 그 다음에 예전처럼 또 스페셜 스테이지를 많이 안 도니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아무튼 12만 9천이 생겼습니다. 자, 12만 9천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요거 한번 레인포스 해볼까요? 삼성! 오, 털가죽 신발. 회피율에 물리방어력 좋다. 물리방어력이 30%야 그러면 이거는 빼야돼요. 네, 이거는 얘가 할게 아니에요. 네, 너 앙고라 베레모 쓰자. 어쩔 수 없다. 너 앙고라 베레모라도 써라. 네, 안타깝지만 털가죽 신발은 이 친구께 아니네요. 대신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강화를 해줄게. 강화를 이렇게 해서 1업을 시켜주면 짜잔. 네, 마법 공격력이 늘어나니까 좋을 거예요. 대신 셀링의 방어력은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에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공격과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서. 네, 이거나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요? 3만 수박 쇼핑백. 수박 쇼핑백. 얘 스킬도 없는데, 스킬도 없는데 수박 쇼핑백이라니. 리무브. 리무브하고 너는 해피율. 네가 쓸만한 거는 해골 반지? 아니면 야, 이거 다 좀 그런데. 그나마 해골 반지 아닐까요? 1.3% 이거라도 장착해야죠. 크리라도 많이 내야지. 3업 한 번에 4업. 크리 확률이 6%. 진짜 별로네요. 네, 그냥 골드를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네, 허공에 날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인레인저스, 네,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